드릴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안가야 연락하게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개나 소나 연락되면 그게 안가야? 당연히 위기시 비상 연락망만. 조정우 경장을 제외하고는 외부랑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여보세요? 전부 다 이걸 위해서. 손민호의 집에 뛰어들기 전에 시계를 봤어요.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어떻게 들어갈 건지. 매스트랙션 눈앞에서 답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못 보고 의심하지 않았어? 박사님, 박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사님 단 한 번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범인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살아남은 아이가 살인 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사건을 벌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럴 타입으로 보여요? 그럼 내가 범인인가 보네. 지금 당장 안가 위치 공유하세요. 그래, 뭐 무서운 데가 있긴 해도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양반이지. 믿자, 믿어. 어디까지 믿냐고 누군가 물었다면 하늘이 무너져도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버렸다. 주는 저 달을 따라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둠을 삼키고. 형제 떨어져!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경찰로 드러났습니다. 하얀 범람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왜 다 죽었어요? 나는 분명히 선택권을 줬어.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병류 파는 나야? 팀장님이 좀 엉망진창이긴 해도 누굴 죽일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경찰을 손에 넣으셔야 됩니다. 도정호, 대체 정체가 뭐야 너? 이 사건 뭔가 더 있어요.